자, 최애 아이돌과 노후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요? 자, 2017년 데뷔한 신인 아이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7년 3월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 아이돌. 진짜 신인이지. 축하해요. 신인 그룹.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하. 팬들의 넘사벽 조공 5위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데뷔 9년차 되던 해 옛 이름 내려놓고 새 이름으로 재데뷔한 중고 신인 하이라이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형 소속사를 떠나 독자회사 설립 후 재데뷔.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만큼 신인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그들 사전에 해체는 없다. 어려운 결정해준 멤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한 팬들. 이에 보답하고자 했는지 멤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발령기인가요? 바로 땅 선물. 허위 서류 아니고요. 레알 찐 토지 증명서입니다. 대박. 그것도 대한민국 땅이 아닌 2억 말리는 스코틀랜드 땅입니다. 와. 하이라이트 그룹 이름으로 구입했냐고요? No, no. 멤버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스코틀랜드 땅을 플렉스. 야, 진짜 이거. 어휴. 와, 대박이. 스코틀랜드라면 저 멀리 유럽의 대자연을 품은 그곳. 백파이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 맞습니다. 게임 지명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코틀랜드 맞다고요. 와. 여기 어딘가쯤에 있다는 하이라이트 멤버들의 땅. 땅을 선물한 팬은 한꺼번에 여러 평을 사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더 멋있어. 가격조차 몰라. 말 그대로 another class.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팬은 하이라이트 신곡을 스트리밍한 뒤 인증사진과 함께 태그를 하면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스코틀랜드 땅을 사주는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가요? 심지어 이 이벤트는 팬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우와. 땅을 줘요. 이 엄청난 소식에 팬들은 스코틀랜드 땅도 받고 그 땅에 집도 지어서 멤버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시겠네. 저도 진작에 알았으면 말이죠. 당장 참여했을 텐데. 이토록 특별한 조공 이벤트. 너도 나도 참여하며 신곡 홍보 효과까지.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궁금해지니까. 그죠? 하지만 이 스코틀랜드 땅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아쉽게도 이 스코틀랜드 땅에서는 멤버들과 함께 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땅 문서의 발행 기관은 환경보호단체로 해당 지역은 자연보호지역이기 때문이죠. 텐트 쳐야 돼요. 아이고야. 땅을 구매한 만큼 자연을 위한 기부금을 증정하게 된 셈이죠. 멤버들과 스코틀랜드에서 노후를 보내는 꿈은 물 건너갔지만 환경을 위해 좋은 일 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겠네요. 와. 팬들의 색다른 조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 9주년 기념일이었던 2018년 10월 16일. 180116을 모두 더한 의미 있는 숫자. 17명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후원도 약속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조공을 단 한 명의 팬이 진행했다는 사실. 어머, 어머, 어머. 그 아이돌의 그 팬이라고 하던가요? 이듬해 10월 16일 10주년 기념일엔 팬클럽 이름으로 1016만 원을 기부한 하이라이트. 야, 거의 배틀처럼 좋은 일을 저렇게. 서로 배틀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그 행보들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땅이 아니라 나라를 선물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죠? 팬들의 넘사벽 조공 5위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뮤직 네트워크 Mnet.